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세요?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나한테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는지요? 그 어두운 불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부피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갖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을 보기에는 참 좀 가짜인데 그 통합기를 좀 몰라도 비록 갖고 있는 동료로부터 총을 만들지언정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확신 있는 믿음을 갖는다 그래요. 아멘. 이 믿음의 믿음이 확실히 세워졌을 때 오늘 제본 보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부터도 그렇습니다만은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처음에 믿음의 순종의 길 속에서 말씀을 전다가 나중에 조금 본인이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생길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율법주의자로 바꾸지는 현상을 많이 봐요. 아멘. 본인은 의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게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주의자로 전환되어 있는 모습을 본인은 못 발견한다 그래요.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속에서 이웃에게 상처주는 것 말과 상처주는 제스처가 있다면 우리는 율법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 율법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를 나도 모르게 나의 의에 치우쳐 율법주의자로 진행되는 이 과정을 늘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상에서 우리는 필요 이상의 어떤 이유 자기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그게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에 닥쳐있는 내 상황,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신가를 증거하는 것이 설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의로 깨우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 안에서는 이해를 드리지만 세상 사람이 들었을 것에는 가짜가 많다 소리 나올 것도 없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내가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게 있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저는 이걸 다니면서 뭘 읽냐면 오늘 또 우리 이수근 목사님한테 내가 뭘 배워야 돼요? 뭔가 배우고 가야 되는데 원장님은 뭔가 배우고 가야 돼. 오늘 만담 속에서 우리 이영호 목사님은 무언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조합을 해서 내가 주님을 붙들고 가는데 장애물이 역할을 감당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어떤 줄 아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도 상황을 모든 분과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주님을 믿느라고 하고 꼭 붙잡는 것이 약한 부분을 많이 발견하게 됐다고요. 이제 우리는 이 시간에 그분만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어떠한 비바람의 풍파가 불어온다 하더라도 그분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가 같이 나한테 온다는 확신을 가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이게 다윗이 믿음이 대단한 거냐는 얘기죠. 다윗도 3년 주전 다 묶었잖아요. 그러나 그 산전을 다루는데 질서를 꼭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있잖아요. 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사울을 죽였어야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세요? 질서를 꼭 지킨 거예요. 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 속에서의 질서만큼 우리가 정함이 없이 방황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되고 아멘.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질서에 관심을 갖게 되면 흐트러지는 모습을 안 보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어디 가서든지 흐트러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을 때 하나님도 실망스럽겠지만 우선 이웃이 불편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웃이 불편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데 뒤가 우리가 떠난 뒤에 그 자리가 불편한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다윗과 같이 그 목숨의 경각에 달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은 언제고 다윗만 보면 어때요? 무조건 죽이는 게 원이었어요. 죽이는 게 원이었단 말이에요. 죽일 수 있는 환경이고 그렇지만 다윗은 그와 같이 피해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사업을 바꾼 절대 목숨을 해야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굳은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성도 간에 또 주의 종들 간에 절대 질서가 우선이고 또 이 재단에 왔으면 이 재단에 누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멘. 예, 말씀 받아서 또 나름대로 이 재단을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과의 공포를 안 했다지라도 오늘 약속이 있어 우리 약속을 지켜나가라고 그 환경을 내 앞에 어떤 환경이 놓여있던 간에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그 마음을 가졌을 때가 되면 이웃과의 다툼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근데 어디를 가다 보면요 또 센 사람들이 많고 더 세거든요. 많이 센데 저보다 더 센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냥 두부자 이런 두부자 이런 데가 쫄짝 건데 하나님 은혜로 많이 제가 저도 담대해지면서도 좀 그릇이 좁게 좀 넓어졌어. 조금 넓어져가지고 이제 좀 많이 수용을 해요. 근데 아직도 그 피는 못 쓰기요. 아직도 무언가 불편하면 좀 뒤가 좀 부려. 내가 내 자신 내 의지가 좀 부려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집회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를 자꾸 하나님 다 벗겨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리 구원받다 해도 다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조금씩 내가 후회하며 하나님도 내가 용서하고 부리네요 후회하면서 조금 벗겨내고 여기 와서 조금 벗겨나고 저 동네 가서 조금 벗겨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속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다윗 우리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 갖기를 바라요. 다윗이 이스라엘 이세 왕이지만 그 어갑된 환경 속에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모습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안위를 얻는 모습을 바라볼 때 참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은기 목사님이 또 축복을 해요. 왜 축복 하는가를 몰랐거든요. 근데 그분이 소천 오시고 난 뒤에 어느 부분에 그 기도하는 대목에 기도하는 대목에서 큰 종의 기도는 다르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분은요 세계를 품고 기도를 하시더라고. 세계를 품고 기도를 하시더라고. 우리는 어떻게 꽃다지만 기도밖에 못해. 우선 내 앞에 있는 것밖에 기도를 못해. 근데 그분은 아버지 이 계단을 통해서 세계를 섬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섬기할 수 있도록 재물도 주시고 섬기할 수 있도록 동역자도 주시고 섬기할 수 있도록 동남아 세계를 섬기할 수 있도록 써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그분이한테 내가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찔렸어요. 아 세계적인 기도를 하시는 분은 기도의 언어가 다르구나. 언어가 다르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내 삶, 내 앞에 있는 환경만큼 보게 나가려고 우리는 주시오 어떻게 합니까 근심 걱정을 했는데 그분은 본인의 소망을 다 젖혀놓고 세계 선교에 초점을 놓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달라고 그 몇 시간을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기도는 얼마나 기도해요? 기도 얼마나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기분이 두 시간이라고. 그 대목을 내가 듣고서는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좁았고 나는 역시 내 동네에서나 놀아야지. 내 동네 밖에 나가면 나는 누가 앞에 설 수 있는 자기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서 사실 우리는 기도의 영역을 넓히는 자가 되자. 기도의 영역을 넓히는 자. 그래서 그 그림으로 이제 사운드에 내가 좀 관심을 갖고 찾다 우리 이수훈 목사님 만나가지고 사람들 제대로 다운 받았어요. 아멘. 네. 받았어요. 힘 있는 아멘. 기도를 도와주는 그 사운드를 내가 딱 만났을 때 너무 좋던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조용히 목사님 못지않게 기도를 영역을 넓히자. 기도의 지역을 넓히자. 아멘.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고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것인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다윗과 같이 확증하는 환경을 보지 말고 환경 속에서 그분이 나한테 임대해 오셔서 그분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지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나를 깨우고 더 나아가 이웃을 깨우는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락이 나오잖아요.
발락은 모압의 왕이잖아요. 아, 네. 200만의 이스라엘 대군을 이끌고 모세가 나왔을 때 그 발락의 그 지역을 모압 쪽의 그 지역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방해물이 됐잖아요. 막았잖아요. 막았을 때 그 발락이 얼마나 두려움을 가졌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지나가면 곡식이고 무엇이고 전부 다 싸그리 삼킴을 당할까 봐가지고 발락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딱 선택하고 당신이 저 이스라엘 백성 우리 동네 모두 막아주시오.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막아주시오. 예, 발락이 어떻게 기도를 했잖아요. 예, 하나님 아니다. 어? 너는 막으면 안 된다. 내가 돌아. 근데 발락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아니라 거부를 했습니다. 이제 두 번, 세 번은 어떻게 거부했어야 돼요? 타이버러잖아요. 타이버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가짜 소리 들을까요? 타이버리 합의를 잘 봐, 우리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뭔가 명예와 내가 뭔가 하나님의 공의의 사역의 일부분을 담당해야 할 사명력을 잊고 보니까 어땠는지요? 타협을 찾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하고 타협하고 저 사람하고 타협하고. 그 타협의 정치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타락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날마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용기를 잊어버리고 힘을 잊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유형적인 그리스도인데 내면의 세계에 그분이 채워주는 은혜를 모르고 산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를 채우는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심을 채울 수 있는 마음의 그리스도를 넓히고 오직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이신 그 말씀을 내가 채워서 능력이 뭐가 능력이 있어요? 내가 순종하는 게 능력이라고요. 네. 내가 손을 놓고 와라 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할 수 있는 이웃을 내가 만났을 때 그게 능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에 가는 길이 숙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총을 맞고 총자국은 없더라 가슴에 새겨지는 그 현상을 가지고 누구한테 갈까요? 아버지의 그날을 전화보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그 나라 가가지고 뭘 볼까요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작은 종아 수고했다.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이 말 한마디가 우리가 간장에 손들에 녹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슬프고 아프고 힘든 환경 속에서 기도하다가 은혜 중에 음성을 들었던 환상을 봤던 그분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품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어떤 감정과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자인하면서 평안을 얻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는 이유는 뭐예요? 평안은 마음의 평안 그렇잖아요. 정신세계의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가 오늘 나를 갖다가 안위해 주시는 복을 받는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분은 오늘도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오늘도 나의 환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달라고 하는 게 말씀도 하나씩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주 이금을 환경에서 아버지 어떻게 해요 하니까 그때는 언제 그렇게 오셨는가 몰라도 알았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니 하나님은 내가 유경에 처했을 때는 1초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아멘. 1초도 안 걸리고 사용 오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유만 말고 뭔가 틈이 생기는데 더 쌓아놓기를 원하고 또 많으면 소유하기를 원하고 배려보장도 어떻게 해요? 이기주의 삶을 살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말씀도 안 하시는데 유경 속에서는 그렇게 나에게 십자가에 사용 오셔서 나의 위로자가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간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온 시간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믿음을 지켜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바라볼 수 있을까요? 다윗과 같이 그 환경 속에서 그분이 인자와 진리로 나에게 오시리라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시리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만져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나는 우리 이영범 목사님의 손길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 우리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난 처음에 이인봉 목사님이 뭐가 손길인 줄 알았어. 굉장히 지적이신 분이라 또 호흡을 가지고 계시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이와제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시는 것을 다 표현을 하시, 손길이라는 표현을 하시길래 아 깊은 뜻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할 때 표현하시는 그 모양이 너무나 고마웠고 또 이렇게 고주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천리길을 오셨어요. 옛날 진주라고 서울에서 진주를 천리길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천리가 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복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목사님 들에서 오전 오후부터 이렇게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느라 하고 가로막는 역할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가로막는 역할을 못 가요. 장애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은연 중에 아니오소리를 참 많이 하잖아요. 일단은 근데 그 아니오소리가 아니오소리 할 때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아니오소리가 주님의 임재를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임재의 역사를 우리가 내가 소멸시킬 때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대부분에 대한 저는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시는 분들을 대화를 나누면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분과 성령이 소멸된 부분들을 갖다 저는 발견을 하게 돼요. 성령이 소멸된 분들은 어떻게 해요? 소리가 커. 그리고 능력 위주로 대화를 많이 해요. 근데 성령에 소멸되지 않은 분들은요, 은혜가 잔잔하게 흘러요. 그러면서 절대 노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난 능력 받았다고 사랑을 해? 사랑을 않습니다. 내면에 임재하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어떤 환경 속에도 돕는 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늘 만들어가는 모습을 해보라고 할 때, 아, 저분이야말로 성령의 임재에 있는 분이구나. 저분이야말로 성령이 주장하시는 분이구나. 오늘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떠남을 볼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항상 성령의 임재를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율법자를 바꾸지 않기를 바라요. 아드물게 율법자를 바꿔집니다. 율법자를 바꿔지면 어떻게 해요? 항상 내 의가 더 강한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 있는 겁니다. 율법자가 왕성할수록 우리는 듣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듣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환경 들어줘야 됩니다. 주의 종이라 해도 말하고 싶지 않은 분은 어디 있겠어요? 있잖아요.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로 바꿔진다면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강하게 그분한테 또 전이 되어져서 그분이 평안을 누리면서 그리스도는 기름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를 전파하는데 그분도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필하는 걸 볼까요? 소멸되어진 성령을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일원으로서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지표하니까요. 오늘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된 삶을 인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말씀이신 진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며 날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두 시간도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 길에서 오셨습니다. 주여 주께서 보상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능력으로 채우셔서 우리 주님만 드리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는 복된 은혜를 갖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 목사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의 축복된 삶이 오늘도 담에서 기도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평안을 얻으며 구원의 역사를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물 올리겠습니다.